날씨 좋은 날, 남양주 덕서울이 있는 흥선대원군 묘소를 찾았는데요. 묘소는 남양주 마성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석은 퇴교원에서 호계를 거쳐 금남까지 북한강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멀리 철마산과 충령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는 수동계곡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각나는데요. 이하응은 아들 고종의 즉위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었으면서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 대원군에 봉해지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섭정을 맡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정치를 주도했던 19세기 후반 조선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잡지는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서세동점이라는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과 세도정치로 피폐한 국가의 재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던 흥선대원군은 오늘날 한편에서는 개혁정치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국수주의자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응은 혈통으로 보면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의 8세손으로 왕권과 그다지 가까운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남양군이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감으로써 영조로부터 이어지는 왕가의 가계에 편입되어 왕위와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나 당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상황에서 왕위 멀지 않은 왕족이라는 것은 그다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헌종 이후 끊어진 정조의 직계는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손자인 철종으로 이어졌고 철종마저도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왕위와 가까운 왕족들은 모두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동 김씨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만 했습니. 안동 김씨는 세도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이 골라서 강화도에서 데려온 철종처럼 정치의 문외 아닌 왕을 원했는데요. 그래서 안동 김씨들은 조금이라도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왕족들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견제는 역모라는 무서운 누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왕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왕족은 꾸미지도 않은 역모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멀리 귀양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혈통적으로는 왕의 자리와 멀지만 편입된 가계상 왕권과 제법 가까운 자리에 있던 이하응이 택한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권달처럼 행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심없는 파라코를 자처하고 궁도령 혹은 상갓집게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얻으며 세도가들의 눈을 피한 이하응은 아무도 모르게 조대비와 연주를 대어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반을. 조대비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세자비로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비가 되었지만 안동 김씨를 친정으로 둔 시어머니 순원 왕후에 밀려 한 많은 궁중 생활을 했던 비운의 대비였습니다. 당시 조대비는 순원 왕후 사망 이후 궁중의 최고 어른이 되어 안동 김씨에게 친정해 원한을 갚을 길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하응은 조대비의 조카 조성아와 친교를 맺어 조대비에게 접근하였고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철종의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1863년 12월 초 철종이 사망하자 조대비는 이하응과 맺은 묵계대로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철종의 후사로 지명했는데요. 12살 고종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하응의 노력으로 왕위에 올랐고 이하응은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 즉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대원군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 철종의 아버지 전개대원군,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4명이 있지만 왕의 아버지로 왕이 즉위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종을 왕으로 지명한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책 결정권을 흥선대원군에게 주어 그의 집정을 이루게 하였는데요. 오랫동안 세도가 양반들에게 무시당하며 절치부심 기회를 노리던 흥선대원군은 시장에 건달 행세를 하며 깨달은 당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혁정책을 통해 해결해가고자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단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동 김씨 주류들을 대거 전개해서 몰아냈는데요. 그 와중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김병학 등 일부 안동 김씨와는 손을 잡았고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과 부패관리 척결에 힘썼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오랫동안 계속된 붕당 간 갈등과 국가 재정 파탄의 일부 원인이 전국에 널리 퍼진 서원에 있다고 보고 47개의 중요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했으며 법정 간행을 통해 19세기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법률 제도를 확립하였고 세도 정치 동안 비대해진 신권을 제한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기변사를 폐지하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사치를 근절하기 위해 의복제도를 고치고 사창제도의 실시로 지방관리의 부정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지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양반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양반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와 부담을 고스란히 양인에게 전가하고 상류층의 권리만 누렸던 양반층에게 그 부담이 일부 돌아감으로써 국고는 풍족해졌고 양인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표방한 나라였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조화는 세도 정치라는 신권의 독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비정상적으로 커진 신권을 제압하기 위해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위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갔는데 이는 조선이 세계사의 커다란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일정 정도는 주요한 개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집권하던 시기 막아낸 두 번의 양요, 즉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집권 초기 행한 개혁 정치로 인해 강해진 국방력의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의 세력과 평화롭게 수교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대원군은 또다시 잠시 정권을 잡지만 신변의 위험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친러파가 대두하면서 축출되었습니다. 3년 후인 1898년 흥선대원군은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며 1907년 대원왕에 추봉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정치사를 관통했던 흥선대원군은 그의 정치적 공과를 떠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에는 틀림이 없는 인물인데요. 그는 지금 남양주 덕수오리 마성역 인근에 쓸쓸하게 묻혀 있습니다.